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자, 2부 초콜릿님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1번인데요. 네, 앤드리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정도의 배치, 이 정도의 방어타워, 이걸로는 우리 초콜릿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초콜릿님의 마녀 볼러를 막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자, 마녀 들어갑니다. 뒤쪽에 볼러도 좀 깔리고요. 오, 이동마법. 자, 볼러 깔리고요. 중앙으로 골렘 하나 들어가고 마녀 둘, 이동마법으로 올라가고요. 해골 도격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동마법 워든 스킬 좋고요. 또다시 이동마법. 야, 대단합니다. 자, 워든 스킬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회복마법까지 들어갔고요. 분노마법을 쉬지 않고 쓰면서 타겟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방어타워로는 막을 수 없죠. 초콜릿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적힌 스킬. 자, 상위권에 있어서 완벽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초콜릿님. 네, 아처타워 하나로는 마녀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나요? 막았네요. 하지만 이쪽에서 오는 아처키는 어떡할 겁니까? 워든과 아처키 조합. 자, 볼러가 쓰러지더라도 아처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초콜릿님의 11월 완파 공격. 네, 바로 이게 초콜릿님의 새로운 공격 방법, 마녀 볼러 조합입니다. 자, 이번엔 9호를 향한 어필님의 라벌미 공격입니다. 자, 클랜성 병력 빼보겠다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충실하게 마법 저 드래곤과 베이비 드래곤을 잘 넣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클랜이 그렇게 참여도가 높아 보이는 클랜 같지 않은데, 아마 클랜 안에 클랜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짠한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클랜전 좋아하시는 분이 저렇게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라벌 들어갑니다. 와, 신속마법을 7개 뿌려줘야죠. 아끼지 말고 뿌려서 안으로 쓱쓱 들어가게.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분노마법 너무 좋았고요. 또 한 번 분노마법 대형석공을 쓰러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어필님의 공격 완벽하네요. 자, 위쪽으로 건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쪽에 너무 많은 미니언들이 있고요. 위쪽에도 라버펍과 베이비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파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을 부수고 어필님의 공격 완파로 끝이 났었네요. 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역시 9월에는 아벌미, 막을 수 없는 아벌미입니다. 자, 이번 공격은 초파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방은 10폴이고요. 자, 공격은 골볼 라벌인데요. 자, 골뎀부터 집어넣고 이동마법 좋은 선택입니다. 아처킹까지 들어가고요. 굴러 들어가겠죠. 자, 아래쪽에 나온 클렌징 병력 저거 잘 봐야 됩니다. 동마법 뿌리는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아처킹이 상대를 해줘야 되겠죠. 동마법 좋습니다. 자, 이러면 퀸을 먼저 킹을 먼저 잡고서 네, 그 다음에 드래곤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자, 드래곤이 그냥 죽어주면 좋겠는데 안 죽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자, 아무튼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분노 마법으로 드래곤 잡았어요. 자, 싱그린 페르노 분노 마법. 자, 완벽합니다. 야, 우리 초파님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아, 깔끔하게 완파를 했어요. 네, 대단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한 공격 쉽지 않은데 훌륭했습니다. 어, 대단해요. 자, 상대 드래곤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아, 드래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 들어간 공격이었는데 드래곤을 잡기 위해서 라바 하운드 터질 때 분노마법 쓰는 게 너무 좋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났던 건데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벌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드래곤 쪽으로 라바 하운드 두 개 집어넣은 것도 좋았고, 네, 라바 터졌을 때 분노를 넣어서 드래곤을 쉽게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진행하면서 완파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분노 마법을 적절하게, 진짜 적절한 위치로 집어넣으면서 사실상 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대형 석궁을 잘 잡아줬고요. 적재적소에 신속 마법을 써주면서 더욱더 투입을 원활하게 했던 것이 바로 완파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파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초파님의 공격은 삼별 완파 완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다리님의 공격입니다. 자, 일단 베이비 드래곤으로 길 정리 잘 해주고요. 적부 쓰고 볼러 동마법, 동마법도 뿌리고 워든 스킬. 야, 워든 스킬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처킹 스킬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라벌미 들어가고 있고요. 라벌미 괜찮습니다. 자, 신속마법 너무 좋고요. 아, 여기서 복제, 오랜만에 복제인데요. 야, 복제마법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라바 하운드를 복제를 해서 라바 하운드가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끝났습니다. 역시 봉다리님의 공격이네요. 상대 10포를 가볍게 너무나도 가뿐하게 정리해버리는 봉다리님의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네, 투입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복제방법 쓰는게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봉다리님의 공격 선별 완파로 끝이 났네요. 자, 이번엔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자, 라벌로 들어왔습니다. 라벌미. 자, 만만치 않죠? 자, 우리 쪽 드래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듯. 자, 상대방의 아처킨 레벨이 매우 낮지만 라벌미를 쓰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클렌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 좋아요. 대형 속공까지. 자, 여기서 아처킨에게 동마법. 오, 아처킨 잡혔습니다. 드래곤도 잡혔어요. 자, 이거 이러다 완파 나겠는데요. 오, 상대방 엄청 잘합니다. 와, 라바 하운드 다 터졌어. 와, 라바 터뜨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라바가 잘 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잘 터뜨렸습니다. 못 잡았어요. 자, 이거는 상대방에게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리 영웅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죠. 자, 영웅 들어갑니다. 영웅이 글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죠. 얘네 잡아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니언하고 라바컵들이 좀 당하게 될텐데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텐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아처킨에 바바킹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파는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아처타워 있다고 해도 아, 퀸이 스킬이 없는게 다행이네요. 1레벨이라서 네, 공격력이 매우 빈약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물만 부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가 나겠네요. 안 나나요? 99%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의 저주. 네, 99%. 정말 거짓말과 같은 이런 99%. 라이너 TV에서만 볼 수 있는 99%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클랜에 99%가 가끔 나올 때면 저는 정말 참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야, 이런 99%라니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아무튼 상대방의 공격은 99%로 아깝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매서운 공격이었네요.
네, 바야흐로 마녀의 시대. 이번엔 다크몬스터님의 공격입니다. 자, 마녀? 오! 네, 오, 사방으로 정리하고 가운데로 파고들고요. 벽 잘 부셨고요. 드래곤 나오고요. 이동 마법 완벽합니다. 동 마법 뿌리고. 분노 마법. 워든 스킬, 아, 워든이 없죠. 자, 워든이 없어요. 오! 대단합니다. 자, 이동 마법까지. 분노! 완벽 그 자체죠. 야,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남은 방어타워가 대포 하나밖에 없고요. 마녀들의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활약. 폭탄타워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와, 다크몬스터님 공격 진짜 시원하네요. 와,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다크몬스터님의 공격. 마지막에 아초킨 스킬까지 사용하면서 다크몬스터님의 공격을 3별 완파로 끝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나서요, 빠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녀랑 볼러를 이용해서 딜 정리 잘했고요. 중앙으로 파고든 거 너무 좋았습니다. 동마법 잘 뿌렸죠? 분노마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가면서 뒤쪽 건물들까지 볼러들이 다 정리를 해주는 정말 시원시원한 모습,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크몬스터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네, 상대의 베베 자핫과의 대결 103-41, 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상대방이 거의 경기를 포기한 듯, 네, 하위권에서 상대방의 좋은 공격들도 있었는데 상대방은 3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한 결과 103-41로 크게 앞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남은 시간, 네, 공격 남은 것들, 활용하는 것들 다 보여드리면서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격 저하고 아델라님 남았거든요. 네, 꼭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외에 아래에서도 공격들이 좀 남아있군요. 자, 103-41, 103-41입니다 자, 이번 공격은요, 아델라님의 2차 공격. 자, 17번까지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조합은 발키리죠? 자, 마법사 집어넣고 드래곤 꺼냈습니다. 동마법. 뭡니까? 아초퀸을 이거 싹 다 접겠다는 건데요? 드래곤, 아초퀸 다 접겠다는 건데, 베이비 대공. 아, 애매하다. 스킬 써야 됩니다. 스킬 써서 잡아냈습니다. 자, 분노마법. 자, 분노마법을 이용해서 아초퀸. 오, 자, 발키리. 아, 도움이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나요? 잠깐만. 음악.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중앙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찌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바깥쪽에서 마법사들이 좋았죠? 회복마법 지금 너무 좋았죠? 싱글 인페르노는 너무 안 좋은데요? 아, 싱글 인페르노에
제 아무리 발길이라 그래도 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자 공격 잘했는데요. 아 너무 아쉬웠네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델라님의 공격.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103대 41입니다 저는 아래로 가기보다는요 네 2번을 공격해서 별을 하나 더 따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15번 공격을 하면 됩니다. 네 둘 중 하나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격이 남은 사람이 있나요? 저하고요. 없기 때문에 15번 가야 될 거네요. 아 2번 가려고 준비했는데 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클렌저는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네, 저도 뭐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사실 2번을 가면은 더 잘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괜히 오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5번을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은 요런 모양이네요. 소용돌이 배치인데요. 자 요 배치를 공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건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겠죠. 상대 10홀이니까요. 자 평소 같으면 지진 마법이 있어서 여기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들어가는 방법은 네 단순하게 네 항상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바깥쪽에 대한 후환을 좀 없애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골렘이 들어가는 방향 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 저 키는 여기로 넣어줘야 되겠군요. 잡아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야 이것도 한파로 못하다니 아무리 제가 아 조합이 좋지 않아 1호선이 이거로 한파로 못하다니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아 라이너의 대구류 고작 이런 상대도 한파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 2번 갔으면은 이별했을텐데 네 15번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튼 저는 망하고 말았고요. 네 씁쓸하게 클렌저는 종료되고 있습니다. 105대 41 105대 41로 네 클렌저는 승리했습니다. 클렌저는 이겼는데 제 마음은 아프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거죠.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랜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아, 10홀 상대로 두 번 다 이별을 해서 제가 조금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욕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실수하는 날도 있는 거죠. 자, 105대 41, 105대 41이었습니다 상대 베베 자핫과의 클랜전. 요번에 정말 멋진 공격들이 많았었던 원준이님의 공격도 있었고요, 초콜릿님의 공격도 있었고요, 정말 좋은 공격이 많았던 클랜전이었습니다. 자, 105대 41. 네, 저는 라이너는 다음 클랜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